진짜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하고 친구의 나라가 된 지 이제 벌써 온 30년이 넘었습니다. 그리고 양국은 많은 가능성을 서로 공유하고 또 경제, 산업에서도 협력을 이뤄내고 또 양국의 발전과 성장에 우리의 그 친구 관계와 이 협력 관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저도 한국에서 그 우리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 열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1 외국어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와서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저에게 이걸 소개해 준 분의 한국어 실력 또 여기 다양한 교재들을 보니까 정말 그 서울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여기 현실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. 또 대한민국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 열기에 보답할 만한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. 아까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위한 그 메타버스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던데 메타버스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국어를 쉽게 접하고 또 거기서 한국어가 이렇게 그 발음과 또 한국 사람들의 실제 말이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어 이해하는데 배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하기 위한 한국어를 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한국어 또 전문 용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육부에다가 어떻게 제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도와줄지 저도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장관도 베트남에 가서 직접 한번 보라고 하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 여러분의 이 열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척 든든합니다.